미국의 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은행도 한숨 돌렸습니다. 덕분에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는 모습이죠. 그렇지 않아도 최근 대출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다시금 부동산에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고분양가 논란에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청약시장 등 부동산 전반이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부동산 시장을 달군 뉴스들 한번 꼼꼼히 짚어보죠. 도시와 경제 송소영 대표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어디 가셨길래 네? 지난주에는 김인만 소장을 보내시고 네. 개인 일정이 있으셨겠죠. 네, 외국 좀 다녀왔습니다. 어디 한번 아니 요즘은 외국 다녀오신 분들한테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세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네.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풀렸는지. 많이 풀렸던데요. 많이 풀렸어요. 네, 많이 풀리고 네. 예전에 이제 환전을 하잖아요. 네. 제가 일본하고 필리핀 갔다 왔는데. 예. 예전보다 좀 쓸 수 있는 돈이 조금 여유가 좀 생기다 보니까 무슨 네. 말씀이죠? 환율 측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나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환율 측면에서 네. 달러도 좀 많이 빠져가지고 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겼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외국에서도 뭐 한국인 분들이 꽤 많이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뭐 좀 활력 있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비행기도 상당 부분 좀 증편도 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꽤 수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꽉꽉 차죠 비행기에? 아 꽉꽉 차죠. 예, 그 네. 지금 어떻게 필리핀 가신 김에 차무시 형님 만나셨는지 모르. 자 어쨌거나 네네네. 네. 부동산 시장에 자 온기가 돌고는 있다는데 네. 서울하고 수도권 쪽에서는 청약 저 경쟁률이 높대요. 그런데 네. 또 지방에는 또 미달이고 네. 이 여전히 양극화인데 한번 분위기 한번 살펴주시죠. 저도 이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검토해 보니까 네. 서울하고 지금 지방권하고 온도차가 굉장히 좀 심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지금 서울권은 필리핀 날씨 같이 뜨거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청약폼 자료들 보기만 해도 서울의 일반 공급으로 나오는 곳들 같은 경우가 약 한 50대 1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1년 전만 해도 평균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한 5분의 1 정도가 예전에 지난해가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뜨겁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분양 실사지수 같은 걸 하거든요. 네. 이제 0부터 200까지 나타내는데 보통 100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100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추이 자체가 서울의 분양 시장의 온기에 그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그 온도하고 좀 다르게 지방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온도가 식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뭐 50대 1 정도 나오는 그런 예. 상황인데 지방은 1대 1도 안 되는 거예요. 양극화네요. 예. 소수점 뭐 0.1 대 1 뭐 이런 상황이고 아까 그 분양 관련된 지수를 발표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또 지방은 또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서울에는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고 지방은 떨어지니까 그 이격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또 이런 앞으로의 전망 지수 자체도 서울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양극화 현상들이 특히나 이 분양 청약 시장에서 양극화 현상들은 굉장히 좀 선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네.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고분양가 논란도 있는 게 지금 최근 뭐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서 보니까 그 국민평수라고 불리는 전용 면적 네. 84제곱미터 이게 10억 원대가 넘으면서 지금 고분양가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가 뭔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원자재 가격은 또 일부 하락했단 말이죠. 네.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가격에 전가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분양가가 높아지는데도 이런 경쟁률이라든지 성과들이 좋다 보니까 뭐 가격을 특별히 떨어뜨릴 일은 없는 거예요. 서울이나 수도권 쪽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에 대해서 뭐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그레이드는 좀 올라가겠죠. 뭐 주변에 뭐 커뮤니티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들 보니까 2014년부터 10년 동안 연평균으로 보면은 분양가가 한 8.6%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연평균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국민평수에 대한 그 10억 선도 풀려있는 상황이고 지적하신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라는 그 캡을 씌워놨었는데 이 뚜껑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화면에 분상제라고 나와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그렇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자재가 올라가고 있죠. 금융에 대한 조달비도 올라가고 있죠.
연평균 8.6%라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무려 한 두 배 수치예요. 16% 정도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선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도 청약열기라든지 분양열기가 뜨거운 상황이 뭐냐. 이런 8% 이상 정도 연평균으로 올라가는 분양가를 본다라면 앞으로 분양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분양가 상한제도 풀리고 이제 자재비라든지 금융 조달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가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예. 앞으로는 저렴한 분양가를 좀 기대하기 좀 어렵겠지 않냐라는 생각들도 시장 참여자들이라든지 뭐 집을 살려고 하는 대기 수요자들이 계속적으로 청약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약 시장 안에서는 재고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고 잔금하는 시기가 굉장히 짧잖아요. 예. 최근 들어서는 규제를 좀 완화를 해서 계약금 한 10%에서 한 20% 정도만 내면은 내가 나중에 입주할 때 최근에 또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10억짜리라고 해도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만 갖고 있으면은 청약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분양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양가가 높아가고 있는데도 청약 경쟁률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자재비가 어느 정도 오르길래 요새는 그 왜 철근 덜 넣고 막 지어요? 예. 짓다가 막 넘어가고 무너지죠. 막 주차장이 무너지고 막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았던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뭐랄까요? 뭐 가격은 정해놓고 어떤 수익 그 이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자재에서 자꾸 빼돌리는 그런 문제가 있죠. 네. 아니 업체도 뭐 남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못 남아서 못 하겠다고 예전엔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예. 문제였고 너무 남았어 너무 그때는 수요자들이 좀 부담스러운 거죠. 네. 지금은 공급자들이 집 짓기가 좀 부담스럽고 공급자들이 집 짓기가 글쎄요 뭐 업계도 나름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요즘 새 집들 하자도 너무 많다 그러고 네. 쉽게 이렇게 하자 수정도 잘 안 교정도 잘 안 되고 뭐 하자 보수 관련돼서 보험 같은 것도 들고는 하는데 예. 소비자들이 이게 뭐랄까요 그 부동산 특히나 이 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소비하는 재화 중에 가장 비싼 그러니까요. 그 상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높이라든지 또는 이런 하자에 대해서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단순히 뭐 자재비가 올라서 또는 이런 부실한 것들이 조금 어떤 뭐 감리가 좀 부족해서라는 그런 변명으로는 좀 답을 네네. 주는 건 한계는 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기를 원하니까요. 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청약 시장에서 또 관심이 집중된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뉴홈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번 달 일정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6월 달 실시되는 뉴홈 그 사전 청약 물량들과 일정들을 보면요. 지금 그래픽 나와 있는 것처럼 난운형하고 일반형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남양주 왕수 A-16 블록이 됩니다. 이곳에도 뭐 최저 그 추정 분양가가 2억 6천 정도 선이니까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많이 네. 관심 가져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좀 면적이 넓은 지역도 뭐 한 5억 한 4천만 원 정도 선. 그다음에 서울 고덕강 1도 590가구 정도 분양하는데 여기도 한 3억 1천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일정들을 보시면은 6월 26일부터 27일까지가 특별 분양이고요. 또 6월 28일부터 29일이 일반 분양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기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 수방사의 59제곱미터인데요. 공급가구가 255가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한강뷰가 가능해요? 네, 한강뷰 보입니다. 예. 그 한강에 대한 조망에 대한 가치 때문에 그런지 9억 조금 모자란 한 8억 7천만 원 정도 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가 특별 분양, 또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가 일반 분양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특히나 뭐 자금 여력이 다음 주부터네요. 예,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하고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높은 그 가격들 또 이런 부실에 대한 그 시공들이 있는 예. 높은 가격을 놓고도 분양받는데 부실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도 이 지역에는 뭐 부실은 완공된 이후겠지만 그래도 높은 분양가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그거요? 저렴한 편이다. 2억대도 나오고요. 그다음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그 분양 물량이 9억이 안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수방사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 될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경쟁률이 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네. 경쟁률이 뭐 역대급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 정도밖에 이건 그냥 할 수가... 단순 추첨입니까? 예, 왜냐하면은 너무 뜨거울 것 같아가지고 가늠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분양가도 비싸고 분양가는 올라갔는데도 서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50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분양가가 그 뭐 한강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강. 그리고 당첨되자마자 소위 시장에서는 평가하기로 한 5억에서 한 6억 먹는 그런 현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그 로또 청약도 나와요. 일단 한강 보이는 데다가 노량진하고 지금 노들역 두 개까지도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분양 물량 자체가 뭐 255가구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서울에 있는 그 세대주 또 무주택인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라서 지금 뭐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좀 분양 그 열기가 좀 뜨겁지 않을까? 이 정도 조건이 이 정도 경쟁이면은 네. 옛날 그 주택복권 하듯이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면서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청약 당첨됐습니다 하면은 그러니까 부정 청약이 있을 수 있을까 봐. 부정 청약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 이 한강 쪽을 가다 보면은 마크 힐스인가요? 아마 그 흑석동 쪽에. 네, 그게 네. 있거든요. 거기도 한강뷰 보이는데 그 뭐 한 아파트 가격 한 두 배 정도 되는 네. 그 정도의 그 주택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인데 떡하니 한강이 보일 정도에 그리고 건너편에는 뭐 용산이 또 보이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또 좌측에는 또 여의도 금융센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5, 6억 아까 얘기했는데 완공된 이유는 그 이상의 차익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열기가 뜨겁지 않을까 보입니다. 뭐 한강뷰 이렇게 손님들이나 가족 친지들 이렇게 방문했을 때는 와 하는데 막상 살아보면 네. 뭐 한 일주일 살면 한강뷰 뭐 네? 살아보셨나요? 안 살아봤지만 안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네. 아까 네. 근데 59제곱미터가 옛날 말하는 그 평수로 몇 평입니까? 뭐 전용 면적으로 하면 한 18평 정도. 아, 그 정도? 네. 좀 면적이 좀 20평형대죠, 20평형. 네. 그 평형으로 하면 공급을 한 25평형 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은데 일정 겹치면은 중복 그게 불가능한가요? 예, 그 나온 내용들 보니까 일정들이 겹치는 거 발표일을 기준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양주하고 만약에 이 지역에 있는 고덕하고 만약에 수방사하고 가치를 하게 된다라면은 뭐 여기는 그 당 발표일이 겹치게 된다라면은 중복으로 돼서 신청이 안 되고요. 다만 그 지역 중복된 이후에 당첨이라고 하면은 중복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들 잘 확인을 해보시고 그 남양주하고 수방사 같은 경우는 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복으로 일정들이 발표하는 일정들이 겹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저 청약하고 공급하는 접수일하고 너무 붙어 있는 것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집값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집값이 바닥이 아니다 이게 되게 많은데 네.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네.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매수 심리는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뭐 하락의 그 높낮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완만해졌고 매수 심리 같은 경우도 한 14주 연속 개선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또 청약 시장하고 연동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약이라든지 경매 시장을 보통 선행 지표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청약 시장에서도 서울권 같은 경우는 약 한 50대 1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재고주택 시장 안에서도 매수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 때부터 역전세에 대한 그 우려들 있잖아요. 이 우려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 생각하면은 매수 심리가 개선이 되고 주택 시장이 좀 반등을 한다라고 해도 뭐 완만한 반등 정도지 그게 예전처럼 뭐 2, 3년 정도의 그 높이라든지 가격선을 터치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네. 뭐 이제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